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48시간 내 자국 영토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달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영 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공격해오면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전 위기가 커지자 미국은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지 않도록 중국 등에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자국 남부 또는 북부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방침을 전해 들은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공격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도 미국 정보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란의 보복이 수일 내로 이뤄지며 이스라엘의 영토가 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달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고위 간부 등이 숨지자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11일 X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마스쿠스의 자국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했다면 이란이 이 불량 정권을 처벌하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의 공격에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남부 공군기지에서 누구든 우리를 해치면 우리도 그들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 사령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의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은 이날 이스라엘 주재 자국 외교관들의 이동을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테라비브와 예루살렘 베르쉐바 지역 밖에서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의 개인 여행이 제한됩니다. 대사관 공지에는 안보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며 정치적 상황과 최근 사건들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군사작전이 실제로 강행될지 어떤 수위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주 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여러 개의 이스라엘 공격 옵션을 제시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고문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토 중인 공격 시나리오 중에는 정교한 중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공격 계획이 최고 지도자 앞에 놓여 있으며 그는 여전히 정치적 위험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서둘러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 같은 메시지를 이달 7일 오만을 방문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 소통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식통들은 아미르 압돌라히안 장관이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 영구 휴전을 포함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긴장 완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약 2년간 교착상태였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 재개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통제된 방식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은 오만을 통해 전달한 응답에서 거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그간 이란은 영사관 공격 보복 대응이 통제되고 비확장적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으며 지역 대리 세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공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이 같은 외교적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방식과 관련해 이란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을 사정권으로 놓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버티고 있지만 현재도 전쟁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담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능력보다 이란 및 대리 세력들에게 끼칠 피해가 수십 배나 더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개발한 예리코 미사일은 모든 아랍 수도를 타격할 수 있고 수톤에 이르는 제레식 탄도와 유사시엔 핵탄도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사거리 1500에서 3000km에 이르는 예리고트와
4,800에서 15,000km에 이르는 예리코 3를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비해 거대한 면적을 보유한 이란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예리코 3는 한 개에 750kg 핵탄두 두세 개에 MIRV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650배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보유국은 아님에도 핵무기 보유에 모호한 입장을 밝혀온 바 핵탄두 200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해지나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5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해공군을 포함해 이란의 정규군은 4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35만 명이 육군이며 미약하긴 하지만 공군, 해군, 미사일 방어부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력의 대부분이 육군에 집중되어 있고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육군도 기갑전력의 숫자가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이 80년대 수준의 9세대 기갑전력입니다. 이마저도 20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인해 실제 전투력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있기에 국지전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공군 수준은 더욱 처참한 이란인데요. 이란 공군의 주력 기종은 60년대 F4 팬텀이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채운 수호의 22, 수호의 24 등이 그나마 최신 기종에 해당합니다. 9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F7N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실제 공중용력은 베일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부족한 공군력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채우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공중전력은 막강한데요. 이스라엘은 F5, F16, F35 등 급유 없이 왕복 1500에서 2000km 항속거리를 비행 가능한 전투기를 비롯해 핵시설 중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벙커 파괴 폭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 77형 급유기를 지닌 이스라엘은 항공기의 공격 범위를 확장하고 폭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이란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미사일 드론 로켓 공격에 상당 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과 시돔 에로우 데이비드 슬링 시스템 등도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이스라엘의 신중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분석가 알리 바예즈는 로이터에 체면을 살리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란의 딜레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내 충돌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하지 않도록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회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포함해 외교장관들과 대화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유럽 동맹국들, 파트너들과도 관여해왔다며 확전은 이란과 영내 그리고 세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들 국가도 이란에 보내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에서 중국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외교기관의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중동 문제 해결과 정세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특히 이런 건설적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이란의 아미르 압돌라히안 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말간 일촉즉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